지금은 꼬막 비빔밥을 하기 위해서 꼬막을 데친 다음에 지금 열심히 알만 골라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꼬막 비빔밥에 새콤달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야채, 당근, 오이, 양파 떼기 중이고요. 양파도 여기 속에 들어가 있네요. 양파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먹을 때는 금방인데, 와 진짜 이 꼬막이 보면 손이 많이 가요. 먹을 때만 좋아 하는 거는 손 겁나게 많이 간다는 거 좀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근데 이게 집에서 실질적으로 먹을 때다. 뭐 집에서 놓으면은 한번 해놓으면은 뭐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지만은 식당에서 시켜서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간단하게 먹는다. 집에서 해 먹는 거 손 많이 갑니다. 가급적이면은 알아서들 하세요. 뭐 그거는 뭐 본인들의 몫이니까요. 열심히 열심히 빠르게 껍데기를 까고 있습니다. 산채로 껍데기 안 까고요. 데친 거예요 현재. 근데 이게 꼬막하면 벌교, 벌교 꼬막이죠. 근데 이게 빈 게 겁나 많아. 이게 양은 겁나 많은데, 와 이거 다 흙이야. 와 이런 것들도 있고 너무 거시기하네요. 예? 벌교 꼬막이라는데 빈 게 더 많아. 무슨 이제 흙까지 팔아먹는 거요? 무슨 대동강 그 물 팔아먹는 사람도 있더니 이제는 흙까지 팔아먹네. 이게 어제 우리가 어제가 예산 장이었어요. 장날 차에서 샀는데, 아 이게 어제가 예산 장날이고 해가지고 차에서 샀거든요. 근데 생각 의외로 조금 알이 조금 생각보다는 사이즈가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사이즈가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래도 이게 진짜 이게 식당에서 먹으려고 해봐. 이거 겁나게 이거 비싸죠. 식당에서 먹으려고 하면 겁나게 비싼데, 이랬던 저랬던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아니지, 먹는 건 간단한데 손은 겁나게 많이 가네요. 꼬막 열심히 까고 있거든요. 까도 줄지를 않네. 이 꼬막은 사이즈가 적어서 그러신가. 까도 줄지를 않아요. 먹는 건 금방인데. 이제 물 쪽 따라내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그래도 손은 겁나게 많이 간다는 거.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야 줄긴 주네. 마무리 단계 열심히 마무리 단계입니다. 안 까져가지고 왜 뒤 잡아 돌려야 돼요. 뒤 숟가락 딱 끼고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 그럼 이렇게 후딱 까져요. 깔끔하게. 자 일단은 다 깠습니다. 껍질은 겁나 많은데 양은 이 정도도 양은 상당히 많은 거죠. 양 꽤 많아요. 한번 데친 다음에 이제 그 이 꼬막은 그 뻘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뻘 그 제거 중입니다. 지금 한번 깨끗하게 하고. 오늘 메뉴는 꼬막 비빔밥 해 먹을 거예요. 꼬막 비빔밥, 새콤달콤한 꼬막 비빔밥. 이거는 지역에 따라서 틀리죠. 어느 지역은 부추, 어느 지역은 졸, 어느 지역은 전부지. 이것도 이제 넣어서 먹어야지요. 삭 비빌 때. 자, 여기에는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아내기, 양파죠. 담아내기, 양파. 당근, 오이, 그 다음에 이제 부추, 졸까지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이제. 싹 비빌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다진 마늘까지. 다진 마늘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제
야채에다가 고추장. 이건 근데 그냥 막 그냥 간량이 뭐 구람 수제고 뭐 이거 아니요. 주먹구구식이지. 예, 이건 그냥 손맛입니다. 이건 이제 유리당. 예, 유리당 들어갔고, 예, 좀 식초도 들어가고, 예, 고추장 들어가고요. 마법의 가루. 예, 설탕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예, 설탕. 그리고 이제 또 고춧가루 좀 들어가고요. 자, 이제 좀 거시기 해서 이제 버무립니다. 열심히 버무리고 있죠. 이게 그냥 혼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지금 봐봐요. 그냥 뭐 여기 보시면 뭐 요리당, 식초, 고춧가루, 그다음에 설탕, 고추장. 네, 이렇게 가지고 이제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새콤달콤하게. 아, 냄새 진짜 좋아요. 그냥 네, 뭐 다른 거 뭐 없어요. 양념 귀찮다 싶으면 초고추장. 네, 그냥 다른 거 없으면 그냥 초고추장만 들어가면 된대요. 자, 네, 오늘의 주인공 들어갑니다. 오늘의 주인공. 예, 꼬막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드시면 되고. 아이, 나는 혼자 살고 개똥이나 이거 다 귀찮어. 무슨 씨, 난 대충 먹고 살려. 예, 이러신 분들 있죠. 예, 그냥 초코치장에다가 양념 이빨에 때려 넣고 예, 그냥 하시면 된다는 거. 예,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예, 이제 깨소금. 예, 양념을 아끼면 맛이 없어요. 예, 양념을 익히면 맛이 없기 때문에 예, 깨소금도 이빨 예, 많이 예, 가득 아낌없이 예, 뿌리면 된다는 거 예, 좀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예, 열심히 예, 지적지적 하고 있습니다. 예, 딱 이렇게 하면은요 예, 일단은 비빔밥 예, 꼬막 비빔밥의 재료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예, 꼬막 예, 무침으로도 먹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해서 예, 꼬막 비빔밥을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예, 근데 조금 이렇게 비빔밥 먹을 때는 흰쌀밥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잡곡밥, 예, 잡곡밥이랑 해서 이랬든 저랬든 한번 비벼서 한번. 이거 비빌 때는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밥을 넣고요. 이게 조금 간이 좀 싱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뭐를 하느냐 아시죠? 초고추장이 들어갑니다. 초고추장. 예, 딴 거 없이 와 이렇게 해서 예, 초고추장으로 해서 비비면 돼요. 초고추장으로. 자, 여기다가 좀 초고추장 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참기름. 참기름까지 들어갔고요. 이제 한번 열심히 한번 일단은 비벼 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비볐더니요 예, 색상 죽이지요. 예. 근데 생각처럼 색깔이 엄청 빨개 가지고 매울 것 같다. 예, 근데 이 꼬막으로 인해서 그런가 예, 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 김치국에 예, 콩나물에다가 예, 김치국에다가 딱 먹으면은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도 예, 간단한 레시피로 해가지고 집에서 간단하게 드시기에는 예, 상당히 좋으니까요. 예. 한 번씩 해서 드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식당에다 뭐 전해서 뭐 한 통화 예, 하면야 뭐 간단히 올 수는 있겠지만은요. 뭐 말 그대로 다만 돈만 원이면은 예, 집에서 예, 맛있게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예, 그 부분 참고만 해 주시고요. 자, 영상은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